우리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게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귀대면 콘서트. 웬디의 영시티 월요일 2부 귀대면 콘서트. 영시의 격주 요정이죠. 멜로망스의 동환 씨, 민석 씨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동환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성경님께서 멜로망스로 월요병 이기러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잘 오셨죠. 아,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오민지님께서는 운동하고 40분 걸어서 집에 가는데 보는 라디오라니 으악 끼워가야겠어요. 우리 멜망 오빠들 1초도 못 놓쳐. 아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정은님, 오늘 두 분 미모 무슨 일이죠? 너무 잘생긴 거 아닌가요? 라고. 아, 근데 동환씨가 지금 본인의 머리를 좀 아쉬워하고 계신데 전혀,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제가 오늘 샵에 갔다 왔는데 네. 이 머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머리 올리는 거에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아니, 뭔지 두려움이 알아요. 있어요. 저도 이제 앞머리를 내렸는데 갑자기 앞머리를 올리면은 저 앞머리 좀 몇 가닥이라도 내려줄래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런 게 있어.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동환 씨의 이 앞머리 올린 거 반응이 엄청 지금 좋다고. 그런가요? 네. 사실 저 올린 거는 민석 씨가 좋아해가지고 오늘 머리 좀 바꾸면 좋을 좋아요. 것 같은데. 근데 왜 내렸어요? 내려주셔가지고. 아, 이번 시즌은 좀 내려보려고. 그런 게 네. 있어요? 시즌마다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아니,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뱉어봤어요. 아, 의식의 흐름대로.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진짜 동안 잘 어울려요. 고마워. 진짜. 제 내린 머리 얘기는 없나요? 막 이러고. 아, 두 분 다 오늘 진짜 너무 잘생겼다고. 아, 좋아. 문자들이 성공했다. 네, 둘 다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두 분 축하할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수원 콘서트를 또 성공적으로 마치셨죠? 야!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원 콘서트 대단했습니다. 수원하게 마쳤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아, 너무 수원하네. 아, 어떠셨어요? 아, 일단 마음이 너무 수원하고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일단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많을 텐데 너무 어여삐 봐주시니까 네. 저희도 덩달아서 신나서 공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2024년에 첫 또 저희 콘서트였는데 또 관객분들이랑 함께하니까 저희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 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또 앞으로 또 공연들이 또 남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이제 3분의 네. 1 정도. 이제 3분의 1요? 네. 좋은 날은 짧다는데 네. 아, 저 길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이 반응 뭐야? 아니 좋아요. 왜? 좋아요.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진짜.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다들 분위기가 아니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왜요? 아니 좋은 거죠. 네. 네 좋아요. 거죠. 팬분들도 많이 뵐 수 있고. 아니 이제 콘서트가 정말 많으면은 저희는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긴 하지만 이제 체력적인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이렇게 열심히 몸 관리하는 거 진짜 진짜 살아서 맞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죠? 맞아. 약도 진짜 잘 챙겨 먹고 비타민. 네. 비타민 진짜 잘 챙겨 먹고 최근에 뭐 체력 충전소 그러니까 같은 체력 관리를 체력 충전소라고 또 뭐 이렇게 소개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다녀오고 막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최근에 체력 공연 전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감기까지 걸려서 실은 네. 수원을 막 취소할까 말까 고민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진짜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수원 다행히도 수원하게 잘 마쳤죠. 예. 아프시면 안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두 분이 또 처음으로 화장품 광고를 찍으셨다고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여러분 저희가 찍은 화장품 있죠? 네. 진짜 좋아요. 아, 진짜로. 진짜 추천. 완전 추천. 아니, 짧게 연기도 하셨던데. 그게 연기인가요? 뭘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감독님께서 너무 디렉팅을 잘해주셔서. 네. 뭐 어떤 거 하셨는지.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바르면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 왜 웃으시죠?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아,
야, 뭐해? 아니, 아니. 뭐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바르면서 어떤 느낌이 나는가 이렇게 표현을. 아, 그렇죠. 텍스처나 이런 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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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화장 얘가 한번 들었다가 놓고. 네, 들었다 놓고. 이게 일상이면은 되게 안 어색한데 네. 그게 확실히 카메라 앞이라고 살짝 어색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이 광고 찍기 전에 혹시 연습하셨어요? 표정 연습? 아, 그런 거 전혀 못했죠. 네. 뭐 어떻게 이게 연습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야, 생각을 했었어요. 연습 안 해도 현장에서 바로 나온다? 그렇게 몰아가신다? 아, 현장에서 바로 나와서 했다? 아, 이렇게 한번 들었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한번 해달라 그러시면 들었다 내렸다 하고 그때 완벽하게 했다? 아,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민석 씨. 아, 우리 잘했어요. 우리 네. 노력했어. 멋집니다. 아, 야, 이 자리 어렵구만. 우리 6965님께서 와 멜망 보라라니 너무 반가워요. 요즘 르세라핌에 빠져있다고 하시던데 아이고 참. 아니 레드벨벳과 르세라핌 레드벨벳이죠. 레드벨벳이죠. 질문 좀 끝내게 해주세요. 네. 레드벨벳과 르세라핌 최애 걸그룹 결정해주세요. 네. 아 레드벨벳이죠. 무조건 레드벨벳입니다. 네. 아. 저희 청춘을 함께 했잖아요. 그럼요. 네. 청춘이요? 그러니까 2025년 청춘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까? 2025년이래요. 2017년. 2017년에 제가 그 빨간 맛에 빠졌었나요 그때? 저는 이제 피카부. 아 피카부에 빠졌죠. 배드보이. 피카부로 하루를 열고 네. 배드보이로 샤워하면서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콘서트장에서도 저희가 커버도 했었고. 맞아. 요즘 그 르세라핌 노래 어떤 곡에 또 좋아하시는? 저는 Fearless랑 그 Impurities 좋아해요. 어떻게 안? 가사만 있으면 뭐 불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또 매주 격주로 네 찾아뵙니까 격주로 찾아뵙니까 그때도 짤막하게 네 듣다 보시면은 또 등장합니다. 아 그날에.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레드벨벳이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기대는 안 했는데 진짜거든요. 네, 기대는 하지 진짜요? 않았지만 네, 감사해요. 네. 계속해서 우리 멜로망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두 분의 버전으로 듣고 싶은 노래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어디로 참여할 수 있죠?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트리트 홈페이지에 귀대면 콘서트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귀대면 콘서트 오늘의 첫 번째 라이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많이 사랑받았던 곡들을 들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랑인가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골라주신 노래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두 분에게 이 베스트 OST상과 또 탑10 상을 안겨준 곡이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 보는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하
사랑인가 봐.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2023년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좋다. 2023년에 처음 부르는, 라디오에서 처음 부르는. 그렇죠. 그렇죠. 아~ 어제도 부르긴 했는데 오늘 네. 또 이곳에서 콘서트 건 콘서트도. 아,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노래는 또 음원도 좋지만 이렇게 라이브 버전으로 또 들었는 것도 또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워낙 좋은 노래. 원디님께서 라이브로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라이브 할 때 즐겁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더 잘해야 네. 됩니다. 부족합니다. 네? 네. 더 여기서 더 잘하면은 어떡해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가연님께서 사랑인가봐는 동안이 멜로디한 연주가 최고인데 영스 버전도 너무 너무 좋아요라고. 감사합니다. 아, 중간에 피아노 연주 막 이런 막 툭툭툭툭 이렇게. 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멜로디언 대신에 오늘 한번 좀 제 테크닉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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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저런 거. 네. 너무 좋았어요. 어, 네.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양혜진님 멜망은 역시 사랑인가봐.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정아희님, 아 진짜 결혼했는데 다시 연애하고 싶네요. 어, 다시 연애 뭐 같이 결혼하신 분과 다시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어, 매일 매일을. 그렇죠. 좀. 네.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이야. 안에서 뭐 모르겠다. 그죠? 또 우리 우현진님, 네. 제가 이 노래로 입덕해서 지금 출구를 못 찾아서 못 나오고 있답니다. 이럴 수가. 어딜 나갈 생각을 하세요 지금? 어, 안 돼요. 나가지 마세요. 어,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라이브를 워낙 잘하시니까. 아, 예,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부족합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하고. 네. 끊임없이 수련하고 돌을 닦고. 돌을 닦고. 아,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네요. 네. 웬디 영시티 월요일 2부 귀대면 콘서트 멜로망스 동환씨 민석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 예약할게요 는 3부에 만나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 준비했거든요. 내일 모레 1월 11일 수요일이 우리 동환씨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생일 축하해요 네. 동환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동환 씨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생일날 듣기 좋은 노래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일날 자주 듣는 노래, 생일하면 떠오르는 곡들을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나눠주세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죠? 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받아보는 동안 저희끼리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동아씨 생일날 네. 어떻게 작업실이라고 말씀하지 마. 작업실 아닙니다. 작업실 아닙니다. 어디가요? 뭐 방송국에서 일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일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아 맞네. 예 그렇습니다. 같이? 아 민석 씨는 함께 하지 않아요. 어 그날 아, 함께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저 혼자 하는 건데. 진짜. 예. 그건가요? 예 그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말하면 다 안 해요. 그건가요 하면 그게 그거고. 아. 아. 박재범 씨랑 같이 하는. 예 맞습니다. 아마 기사가 어젠가 나온 것 같은데. 프로그램 밴드 마스터로 합류하시게 되셨다고. 예 맞아요. 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박. 맞아. 그래서 첫 방송이 제 생일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또 영광적인 그런 날이. 아 첫 방이? 아 첫 녹화가. 첫 녹화가. 예 그렇습니다. 대박. 아 생일날
전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러네. 그럼 어떻게 그 생일날 당일날에 뭔가 그런 걸 못하니까 네. 다른 날이라도 뭐 보내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어서. 왜요? 아, 그러게요. 의미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의미요? 어, 근데 그, 저도 딱히 네. 의미를 안 두는 우리 둘 다 약간 그래서.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네. 안디는 어때요? 생일을 두는 딱히 안 두긴 하는데. 아, 아 근데 그래도 뭐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네. 와. 원, 투, 쓰리, 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본인이 왜 비트박스로? 사랑하는 동안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생일 축하 노래인데 왜 본인이 비트박스를 넣고 있는 거야? 아 그룹을 넣고 싶었습니다. 아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동아 씨 혹시 네. 민석 씨에게 받고 싶은 선물? 딱히 근데 그 예전에도 진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딱히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둘 다 그죠? 그런 그렇죠. 거 없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서로가 옆에 필요한 거 있냐? 아니 서로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선물인데 뭐 굳이 어머, 뭐 어머 뭐야 바뀌어서 약간 아우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오우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어,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없어요? 평소에 이렇게 없어. 생일 되면은 물어보는데 없어요. 네 서로 없다 그래요. 진짜 이번에 기회예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기회예요. 진짜 없어요. 진짜? 저는 그냥 민석이가 변함없이 제 옆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어 진짜지? 뭐야? 왜 이렇게 훈훈해? 당연한 거지 뭐. 어.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디의 영시티 월요일 2부 기대면 콘서트 멜로망스의 동환씨 민석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완소분들이 동환씨에게 들려주고 싶은 생일 노래 하나씩 만나볼까요? 부탁드릴게요. 박선혜님 조이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요 넘 알콩달콩해서 좋아요. 동환씨 생일 축하 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오! 이 노래 너무 좋죠.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비트박스 여기까지. 아 저 근데 저 땡무이키를 보다가 완디도 비트박스 잘한다고 어? 제가 봐가지고 진짜? 아 진짜? 네 저랑 한번 그 듀엣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뭐, 듀엣이요? 비트박스 듀엣이요? 아 근데 한번 들려? 아니 들려주시면 안 돼요? 봐가지고 나는 진짜 어리는데? 여쭙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아, 잘하는 근데 진짜로 게 아니라 잘하신다고? 잘하는 게 아니 네, 잘하지 봤어요, 잘하지 그래. 못해요. 잘하지 못하고 동원 씨가 헐 잘하는데 어, 네네네. 그냥 추임 그냥 그 추임새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가시죠. 진짜 가자 동아씨 아 가시죠 아 진짜 오랜만에 아 잠깐만 음이 달랐는데요. 아 오케이 아... 다음에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잠깐만, 걸로 잠깐만 아 이게 립을 발라가지고 립글로스 때문에 이거밖에 없네요. 오, 시계나 신호가 아, 완벽하게 그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하이. 오, 민석 씨가 훨 잘하는데요? 아. 왜요, 민석 씨가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팀 차별 뭐예요 지금? 팀 차별 뭐예요? 민석 씨가 훨 잘하시는데 소리가 더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3부에서도 두 분의 고품격 라이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2부 끝곡으로 레드벨벳의 Birthday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월요일 3부 귀대면 콘서트 멜로망스의 동환 씨, 민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들이 와 있는데 하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슬 씨님께서 전 동환님한테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들려드리고 싶어요. 동환님 생일 축하드려요. 아 감사드립니다. 너의 의미. 너무 또 좋은 곡이고. 네. 둘이 9048님께서 동원님 생일 노래로 샘게임 그리고 이진아 정승환 권진아의 Your Song 추천합니다. 동원님 존재가 많은 팬들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생일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에 추천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근데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이 노래도. 네. 둘이 미나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나님께서 다음 달 처음 콘서트에 가는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 친구가 멜로망스의 노래가 좋다고 소개해 주셔서 선물을 처음 듣는데 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콘서트도 기대합니다. 우와, 또 이렇게 해외에서도 와주시는 일본 분이시구나. 네. 와, 감사하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 이런 외국 말도 그 오실 테니까 해주세요.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이시. 뭐? 둘이 1892님 문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멜로망스 다음 앨범엔 비트박스도 직접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 교수님 기다릴게요. 아. 어, 제가 거절할게요. 무석 씨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의외로 괜찮을 수가 있어요. 제 피아노 위에 네. 그 비트박스를 얹어서 제가 약간 이펙팅을 해가지고 네. 또 새롭게 또 음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트박스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막 앨범에 보면은 대화하는 것처럼 아. 하다가 음악이 나오고 스킷처럼 그런 거 해서 넣어도 좋고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죠. 저희 한번 했었죠 그죠? 저희가 처음 데뷔 앨범에 그거 한번 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할까요? 아니 그때 호흡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제는 또 다르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럼 그렇죠. 네. 한번 해봅시다.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지금부터는 완소 여러분이 예약해주신 노래들을 모아서 두 분의 한 소절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코너 속의 코너 예약할게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멜로망스 두 분에게 예약하고 싶은 노래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도착한 신청곡들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서윤미님께서 신청해주셨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내 결혼식에는 꼭 멜로망스의 해피송을 축가로 할 거야. 그래서 멜로망스 두 분이랑 친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혼자만의 계획으로 세워놨대요. 심지어 내년 결혼식이라고 날짜까지 정해놨는데 현재 이 친구는 남친도 없는 상태랍니다. 축가의 꿈은 이루지 못해도 결혼만큼은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로 해피송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네. 근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나는 내 결혼식에 축가를 어떤 곡으로 꼭 할 거야 라는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이 그 저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기 결혼식에서 듣고 싶은 노래로. 진짜요? 네.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래서 이런 로망을 갖고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년 결혼식으로 날짜까지 정해놨다는 날짜까지 정해놓은 건 진짜 되게 세세하게 딱 빈말이신가? 남친도 바램으로 이렇게 좀 바램이겠다. 네, 바램이지 빈말. 빈말이라니. 내년이면은 그죠? 네. 내년이면 충분히 아직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맞다. 내년이면은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해피송 부탁드릴게요.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네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대만이 내게 행복인걸요. 나에겐 그대뿐이에요. 이 노래도 참 좋죠. 네, 근데 꼭 아름다운 사람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또 진짜로 방금 이 한 소절을 딱 그 약간 틀고서
진짜 축가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오! 오! 나 어땠어? 그림 딱 좋았죠? 오! 아이디어 뱅크이신데요? 괜찮죠? 나 네. 오늘 왜 이래? 오호! 아이디어 뱅크!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되게 아름답게 괜찮다. 시작을 한 거죠. 네. 어. 진짜 괜찮을 괜찮죠?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다음 사연 부탁드릴게요. 3528님께서 네. 걸그룹 커버 전문 듀오 멜로망스에게 신청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아 뉴진스의 디로 또 가능할까요? 디로요? 디로. 디로. 어, 또 뭐지?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잘 못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새로운 느낌으로 재탄생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바로 가능하세요? 원키. 까지거든요. 어머, 이거 기대된다. 원키로 가요? 좀 낮출까요? 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na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ditto. 아침은 넌 멀었어, say it ditto. 훌쩍 가버렸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되게 잘 어울린다 노래. 저 진짜 저 이 노래도 자주 듣기는 했어요. 왜 말을 더듬어요? 아 내가 아니 왜 날 보면서 더듬어서 얘기를 해? 아까 얘기해요 왜? 아니 레드벨벳 제일 좋다고 해놓고 아니 아 제가 그러니까 막 눈치 보여가지고 아니 내 생각에 이 노래를 많이 들었다기보다 제가 네. 뉴진스 정말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니 미석씨 저 레드벨벳 좋아해요 얼굴 빨개진 거 아니죠? 지금 기름 빨개진 거 아니죠? 지금 아 더워 여기 왜 이렇게 아니 뉴진스 나도 뉴진스 엄청 좋아해요 저 뒤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근데 귀가 너무 빨간데요 지금? 왜 그래요? 아 여기 너무 더워요. 아, 미석 씨 왜 그래요? 아니, 더워요, 좋아할 수도 있죠. 나 뉴진스 엄청 좋아해요. 전 노래를 좋아해요. 예스. 아 근데 이 뒤로 우리 멜로망스 분들의 버전도 정말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대로. 네, 아 너무 네. 좋네요. 다음번에 뭐 걸그룹 버전을 해가지고 또 네, 좋죠. 코너를 또 격주로 나오시니까 또 좋습니다. 네,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사연 부탁드릴게요. 장민경님 멜로망스 콘서트를 다녀와서 행복했던 추억을 곱씹다가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요. 동아님의 부드러운 선율과 민성님의 순수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유재하님의 그대 내 품에가 듣고 싶어요.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남은 전국 투어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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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는 그냥 설명 필요 없이 바로 이 노래 진짜 좋죠. 네. 그대 마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너무 좋아요. 명곡입니다. 진짜.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 곡은 참. 왜 항상 이렇게 뭐든 짧게 커버를 해주시지만 다 완곡으로 듣고 싶어요, 진짜. 오. 예약해 주세요. 예약할게요. 띠링 띠링. 아. 좋았어요, 동아 씨. 네, 그러니까요. 네, 합이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콘서트 할 때 이미 그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어제까지 눈 보면은 바로 아세요? 0.5초 만에 뉴런이 반응을 합니다. 뉴런.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 예. 아, 좋습니다. 또 바로 또 다음 사연 하나 부탁드릴게요. 6422님께서 새해를 맞아 늦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다짐했는데요. 추워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네요. 혹시 동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를 동환 씨의 고품격 반주와 민석 씨의 감미로운 음색으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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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포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있니 아래 니 닦자. 어머, 이 동요가 이렇게 고품격 쓸 수가 있어요? 네. 되게 좋네요. 고품격 어머. 반주와 민석 씨의 감미로운 음색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네. 최선을 다해서 불러봤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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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되게 화려, 되게 뭐랄까 경쾌한 노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경쾌한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부드럽게 부르지 했던. 근데 멜로디가 되게 예쁘네요. 그러게요. 와. 어머. 오, 동아 씨 너무 와, 너무 어머, 너무 예뻐요 멜로디가. 뭐야? 와. 어, 동아 씨 너무 좋아. 뭐야? 잠깐만, 나 밑에 더 해줘요. 와, 멜로디 너무 좋아요. 어, 멜로디가. 우와, 진짜. 그러니까 미쳤다 미쳤어. 유명한 노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 우리 유영민님께서 와 둥근에 뜨다가 녹겠어요. 아, 너무 네, 잘 신청해 주셔 가지고. 녹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영경님께서는 둥근의 R&B 버전. R&B 버전. 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맞다. 그랑님. 아 그렇네. 그랑님 생각났어요. 아 재밌네요. 아아 웃겨. 생각을 하고 부른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네. 아 여기까지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예약할게요 함께해봤고요. 우리 멜로망스 두 분에게 예약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죠?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겐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두 분의 한 소절 라이브도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완곡 라이브 만나볼 건데요. 오늘 두 번째로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아, 이 곡도 많이 사랑을 받은 곡인데 취중 고백이라는 아. 곡을 오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우리 0912님께서 저는 구 남친이자 현 남편이 처음 썸 탈 때 불러줬던 취중 고백 신청합니다. 이 노래가 저에게 너무 추억이 깊은 노래인데 민성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저희 남편도 이 노래로 멜로망스에 입덕했고 이번에 콘서트도 같이 가요. 사랑해요 멜로망스라고. 와. 저희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좋다, 좋다. 민석 씨에게 또 디지털 네. 음원 부분 본상을 안겨준 노래 네. 라이브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중 고백. 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 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장난치듯 주말엔 뭐 할 거냐며 너의 관심 끌던 나를. 그리고 한 번씩 누나 주려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색낸 선물도 너 때문에 산 거야.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면 미안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 이해해 널. 하지만 내 고백도 이해해 주겠니. 지금 당장 대답하진 마.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줄래.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에도 네가 싫다면 나 그때 포기할게.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취준 고백 멜로망스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야, 새해이기도 하고 그죠? 네. 작년에 많이 저희가 이제 사랑받은 곡들로 한번 오늘 꾸며봤어요. 네. 이제 또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들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 보이는 라디오 처음인데 또 마침 그러게요. 그죠? 네. 영세랑 이제 하게 돼가지고 아 의미 있게 뭐 하지 하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곡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김민지님께서 윽 사랑해요 사랑해 취준 고백 취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1034님께서 취준 고백 진짜 많이 들었는데 동환님 반주는 처음이네요. 아. 너무 좋아요. 역시 감성 듀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5320님께서는 와 없는 썸남이 생긴 기분. 오. 없는 썸남이 성긴 기분. 성긴 생긴 기분. 어떤 느낌일까? 또 우리 효미님께서 와 오늘 선곡 무슨 일이지? 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많이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오늘 많은 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좋아하시고 기호강 하시는 날이 아닌가. 감사하게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죠. 네. 진짜. 좋게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좋아서 그런 거죠 또. 좋게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좋아서. 좋아서요? 네.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아 이유가 딱히. 너무 잘하고 좋아서. 우리 정진합시다.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만 좀 해. 그만 좀. 큰일 나. 그만 좀 그냥 지금 이대로만 해주세요. 뭘 더 하시려고 그래요. 뭘 더 하실 생각이죠 동환씨? 일단 저는 연습을 좀 더 할 겁니다. 뭘 해요 지금. 쓰러져. 아니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연주력이 좀 감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중근 애가 또 해가 녹을 뻔했다잖아요. 해가 녹을 뻔했어. 해가 더 녹을 해가 뜨다가 녹을 뻔했다. 그만해 그만. 그만 좀 해요. 그만. 그만 연습 그만해도 돼. 그만. 그리고 지금 영세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아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은 웬디, 공인은 영스 이렇게. 공인은 웬디, 공인은 영스. 네, 공이가 뭐죠? 번호. 아, 02. 번호. 네. 아. 네. 같이 한번 지금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딱히 이렇게 뭐 신경 쓰고 하는 타입은 아닌데. 여러분. 네, 공의를 시작하는 번호가 전화 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신경 쓰다. 근데 저는 네. 이제 청취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럼요, 그럼요. 이걸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써드려야죠 그럼. 그럼요. 신경을 쓰시지 않는다면. 아니, 저희가 쓰겠습니다. 우리 멜로망스 분들은 제 가족이니까. 네. 당연하죠. 한번 가실까요? 어떻게 가죠? 한번 외치고. 공인은 웬디. 공인은 영수. 한번 더. 공인은 웬디. 공인은 영수. 완벽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예!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와있는데 하나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단미님, 오늘 퇴근이 늦어서 얼른 라디오 켰는데 크크크 라디오 켜자마자 세 분이 소리 질러서 엄청 놀랐네요. 크크크 역시 웬디 텐션 최고. 뭐 하신 겁니까? 크크크크를 표현해봤어요. 아 좋아요. 아 아마 이 텐션 최고는 소리 질러서는 아까 그걸 들으신 것 같네요. 네. 우리 또 박영준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강력해서 잊혀지지 않네요. 하하하. 공인은 웬디! 공인은 영승! 아, 아까 이걸 들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또 우리 황은별님, 웬디랑 멜망 호흡 미쳤다 진짜. 유유유유유유. 올해 함께해요. 물결. 아 좋습니다. 귀대면 콘서트 멜로망스의 동한씨 민석씨와 오랜만에 보는 라디오로 함께 했는데요.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일단 뭐 당연하지만 네. 너무 좋았고 새해 시작 라디오를 네. 이제 웬디의 영스트리트와 보이는 라디오로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글로리어스한 그런 글로리한 시간이었고 아쉬운 게 있다면 어제 입이 터져가지고 아 보이는 라디오에 걸맞는 좀 땡땡하게 아니요 아까 처 보는 라디오 시작할 때 문자로 네 정말 많은 문자가 왔었어요. 너무 멋있다 잘생겼다 진짜요? 오늘 미모 미쳤다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문자 창이 난리가 났어요. 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말아라 뭐. 네. 아 가기 싫다 근데. 네. 항상 시간이 빨리 가요, 그죠? 네. 동한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조금 텐션이 낮았었는데 네? 이곳에만 오면은 텐션이 올라가네요. 저 아까 차에서 굉장히 텐션 낮았었잖아요, 이러고 있고. 바빠서 그래요. 그 어제 심지어 저희 공연하고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힘들 콘서트가 쉬지 않고 있으시니까 체력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저도 실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진짜 저희 하품 계속하고 피곤해서 그래. 그랬는데 피곤해. 여기 와서 그죠? 네. 확 텐션 높아져가지고. 멜로망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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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은 웬디! 공인은 영승! 그리고 1월 16일에 갓더비트. 아! 이건 뭔지 아십니까? 뭐든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야? 16일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맨날 홍보도 해주시고 고마워요. 미니 앨범이죠? 맞아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납니다. 아, 제가 진짜. 그 기사를 찾아보다가 대박. 들어봤어요? 아니, 그 완디 사진을 제가 봤었고. 어떻게 들어봐요? 네. 아니, 나오긴 됐고요. 했죠. 그 SM타운 그걸로 나오긴 했는데 네. 감사해요, 동환 씨. 네. 진짜 마지막 발매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망스 화이팅! 화이팅! 그럼 저희는 3부 끝곡으로 우리 민석 씨의 최애곡이자 영세 특별히 신청해주신 노래가 있어요. 네, 뉴진스의 Ditto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아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